네, 지금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서 계급본을 사칭한 유사 단체들이 성행을 하고 있는데, 더불어시민연대라는 단체가는 계급본이 아닙니다. 최근 SNS에서 더불어시민연대가 계급본이 더불어시민연대로 이름을 바꿨다 이런 유언비어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 계급본이라고 잘못 알려진 유사단체 더불어시민연대는 계급본이 아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밝히고, 연대는 더불어시민당의 일원이 된 분들이었고, 더불어시민당이 서울, 뭐 경기 중심으로 있던 분인데, 그 이후 끊임없이 계급본을 음해하고 그랬던 외곽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급본은 빈그릇 정당이었기 때문에, 계급본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빈그릇이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언제 뭘 바라고 여러분들이 으쌰으쌰하면서 스스로들이 선거운동을 했습니까? 선거가 끝나자마자 모두가 자기 자리로, 시민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저는 간곡히 호소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 99% 이상의 많은 분들은 또다시 시민의 자리로 돌아왔는데, 저분들은 끝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당의 합당을 반대했으며, 그 이후에 본인들이 스스로 더불어시민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마치 본인들이 계급본인 양 행세를 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더불어시민당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더불어시민연대를 발족을 하고 그분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이거는 엄연히 정보통신법 위반이고 개인정보법 위반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계급본에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이미 저희가 법적 조치를 착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개혁국민운동본부는 백서를 발행한 적이 없습니다. 계급본의 백서는 아직 계획도 없습니다. 지난 촛불의 기록은 먼 훗날 역사가 평가할 것이고, 백서 발간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계급본은 계급본이 한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검찰개혁의 완성에 이어 사법개혁, 언론개혁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우리 계급본은 우리의 할 일을 다한 후에 언젠가 계급본 백서를 만들어 게될 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급본의 책으로 착각할 정도로 4.15 촛불이라는 무슨 기록, 그 책을 보면요, 그 유사단체 더불어시민연대에서 만든 촛불 그리고 4.15 기억들이라는 책을 보면요, 심지어 제 사진이 버젓이 있고 본인들이 촛불집회를 주도한 것 같이 촛불집회의 각종 웹자보가 그대로 나열되어 있고, 사실이 아닌 내용도 담겨 있어서 저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하에 계급본 고문 변호사들과 만나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다음 주에 저희가 시행할 예정이니까, 저희는 무슨 책을 사달라, 계급본은 책을 사달라, 그리고 백서를 출간했다, 이런 글을 절대 발송하지 않습니다. 이런 유사단체나 이런 문자가 오시면 여러분들은 내 전화번호, 내 개인정보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찰에 반드시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런 유사단체들이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시민의 의식을 갖고 제자리로 돌아갈 때 저는 시민운동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저기서 완장치해졌더니 눈 돌아가갖고 그러다 보면 정치 자영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상한 문자가 오거나 그러면 반드시 사이버 수사대에 여러분들이 신고를 해주셔서 내 개인정보 어떻게 빼갔냐라고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계급본은 절대 해체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유사단체 조심하십시오.